보구여야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구가 아니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국인의 여배우들을 모일 수 있게 만든 어떤 그런 힘이 보구여야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표지는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여배우니까 가능했던 거? 지금 말씀하신 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말한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거기에 되게 공감했어요. 일방적으로 당한 것 같고요. 그렇게 무슨 작전에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얼떨결에 찍었는데 뭐 앞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겠죠. 저는 좀 노출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요.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다 질투가 있잖아요. 지금 저는 늙었으니까 많이 이제 뭐 그런데 어렸을 적엔 무지 많죠. 내 의상과 같은 거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서부터 그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그 장화에다가 낚싯대 들고 고기 잡으러 가는 처녀. 어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아까지 그 약간 이렇게 손 높이 들었던 건 나 그거 괜찮을 것 같아. 너무 토요일 밤에 열렸지 않을까? 그러니까. 잘 해야지, 일단. 심층이란 저는 너무 힘들어요. 윤희 같은 데서 너무 좋아하잖아. 갖다 그냥 뿌려만나 보면 지목대로 터지치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 결국 그래도 좋다, 그지? 아, 지금 쓸만하구나. 재밌는 거는 항상 재밌죠. 촬영장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요. 재밌고. 약간 입술에 딱 묻은 상태여서 혓바닥은 안 내는. 이거다, 나 이거. 포즈 잡는데 우리가 익숙지가 않아. 배우들은 움직이는 거에 익숙하지. 이렇게 딱 정지된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6시에서 너무 낄낄거리느라고 좀 덥지만